어떻게 여길 들어가지? 그러게, 무슨 방법 없을까? 허! 어야,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. 쟤, 새로운 전학생인데. 그래? 난 갈게. 이따 봐. 난 8반 김성아야. 갑작스럽긴 한데. 어쨌든 반갑다.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? 그래? 어쨌든 잘 됐다. 너, 나 좀 도와줘야겠어. 듬직한데? 따라와봐. 지영이랑 둘이 난감해하던 중이었는데 남자인 네가 와서 다행이야. 너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. 어서와!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? 왜? 이상한 거 부탁할까봐? 가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. 아까 거기 기계 실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 거기도 잠겼지 뭐야. 그러니까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. 고마워. 도와줄 줄 알았어. 사다리랑 뭔가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는데? 근처를 좀 찾아봐.
고마워. 제법인데? 뭐야? 나 겁주려는 거야? 안 속거든요. 야, 근데 너 그거 알아? 이 학교 예전 6.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.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학교 전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. 어쩌면 그 소문 진짜일지도 몰라. 오늘 같은 밤이면... 어? 놀랐어? 너 이런 얘기에 엄청 약한가 보다. 아, 그나저나 문 다 닫혔겠다. 이 학교는 10시가 지나면 강당 현관을 빼곤 문을 다 닫거든. 밖으로 나가려면 강당까지 가야 돼. 여기랑 신관이랑 강당이랑 다 이어져 있는 건 알지? 자,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. 네가 가면서 좀 열어놔. 먼저 가.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. 했어.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거든. 걸리면 엄청 혼낼 거야. 마치 뭐? 그래도 낮엔 친절하셔. 너 전 학생 맞지? 우리 반인데 나 알아? 소영이도 알아? 하긴 소영이를 모르는 애는 없지. 난 설지연이라고 해. 넌 이희민 맞지? 근데 너 이 시간에 학교엔 무슨 일이야? 넌 되게 용감한 것 같다. 혼자서 이 시간에. 그런데 말이야, 넌 항상 혼자던데 친구는 없어? 어? 다른 친구도 금방 생기겠지. 그럼 난 먼저 갈게. 조심해.
갑자기 완전 놀랐네. 왜 안 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? 들어갈 일? 그게 뭔지 나한테 말해봐요. 어서 대답해요. 멀뚱히 서 있지 말고. 아이고 이런. 죄송해서 어쩌죠? 잠깐.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? 설마 소영언니랑 같은 반? 아, 파리, 파리. 날파리가 또 소영언니 주변을 날아다니겠군. 무슨 낙서는... 아, 몰라, 몰라. 암튼, 여긴 잠겨있으니까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.
아, 넌 그때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? 네가 가지고 있었구나. 그것 때문에 학교에 왔다고? 지연이도 있다고?
뭐야? 너 아직 안 갔어?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? 너 어디 아프니?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. 이 학교엔 소영이, 소영이 노래 부르는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. 걔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. 야, 너 솔직히 얘기해봐. 너도 소영이한테 관심 있어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거야? 설마 내일이 화이트데이라서? 잘났어 정말. 야, 정신 차려. 소영이 걔가 그 이쁘장한 얼굴로 홀린 남자가 한둘인 줄 알아? 네가 몰라서 그렇지. 걔 완전 여우야, 여우. 너 지금 걔 편드는 거야? 그뿐인 줄 알아? 소영이 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얼마나 많은데. 소문에 따르면 소영이가...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?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? 괜찮아.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. 정신을 차리니까 엉뚱한 데 쓰러져 있었어. 오늘 밤은 평소와 많이 다른 것 같아. 어쩌면 오늘이야말로. 너도 뭔가 알고 있지? 그렇지? 그래? 어쩌면 그것 때문일지도. 아무튼 알았어. 이 학교엔 숨겨진 비밀들이 많지. 나 먼저 갈게. 학교를 나가고 싶으면 본관 2로 가봐. 언니 얼굴이 왜 저렇게 굳어낸지 말해봐요. 소영언니 꽁무니 쫓아다니려고 이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?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. 진짜 짜증나. 다른 소리 말고 소영언니가 왜 저런 얼굴을 하고 방송실을 나왔는지 말해보라니까.